유통업계가 온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광고업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 속 신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연말 대목의 역대급 할인 행사를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목적에 광고업을 추가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트 내부 광고판이나 온라인몰 배너 등에서 다른 회사 상품을 광고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근 유통과 화두로 떠오른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에 본격 뛰어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오프라인 마트 광고판을 예로 들면 현재는 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판촉 개념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광고주나 마케터를 유치하기 위해 고객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성향 분석이 용이한 온라인몰의 활성화가 관건인데 3월에서 8월 자사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이에 앞서 롯데는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포해 유통과 신사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화점과 마트, 슈퍼와 이커머스 등 유통 계열사별 흩어진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사업 역량을 결집해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광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신사업으로 새바람을 불어넣는 것 외에도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할인 행사를 역대급 규모로 열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확산 중입니다. 신세계는 최근 열흘간 그룹 통합 쇼핑 행사 10대회를 진행한 결과 2조 원에 달하는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행사보다 매출이 20% 증가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구매하기에 좋은 요거는 아이템이다,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 다들 달려들거든요.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조금 들뜬 분위기로 이 겨울을 막 이렇게 예쁜 겨울, 따뜻한 겨울을 막 이미지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게 유도를 하려면 좀 파격적이어야 된다. 유통 대기업 계열 백화점도 이달 중순부터 추가 할인 대전에 나서며 연말 대목 분위기를 띄우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